아직 어린 이 남자아이는 법정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이는 고작 7살의 나이로 엄마가 누나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엄마 아만다 루이스는 7살 아드리아나와 5살 아들 AJ를 낳아 기르고 있었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드리아나는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지만 행동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의사들은 그녀를 ADHD로 진단합니다. 침대에 오줌을 싸는 일도 잦았으며 여러 문제로 행동센터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만다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혼자서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통제하기 힘든 아드리아나와의 하루하루는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둘 사이에 유대감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명 애정이 더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J는 아드리아나와는 상반됐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차분했으며 혼자서 조용히 놀곤 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5살 AJ가 아마도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만다에게는 아드리아나와 AJ 말고도 그녀가 10대에 낳은 자식이 한 명 더 있었으나 그 아기는 안타깝게도 원인불명으로 숨을 멈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기가 고작 16개월일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2008년 8월 8일에 911에 걸려온 아만다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내 딸이 수영장에 빠졌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녀의 입술이 보라색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코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해 아드리아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희미하게 맥박이 잡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를 병원으로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한 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다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살 AJ의 말로 혼란에 빠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드리아나가 병원에 엄마와 함께 있는 동안 AJ는 조부모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는 엄마가 수영장에 아드리아나를 빠뜨리는 것을 봤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AJ는 형사에게도 같은 말을 하는데 엄마가 누나를 물에 담궜어요. 누나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그녀를 수영장에 던졌어요. 라고 진술했고 그는 형사와 아동 전문가에 의해 당일 두 번의 인터뷰를 더했으며 두 번 다 동일한 진술을 합니다. 아드리아나는 집안에 창문 청소 액체를 뿌렸고 이것이 엄마를 화나게 했다며 5살 아이는 엄마의 화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엄마는 반복적으로 누나를 물에 빠뜨렸으며 누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아드리아나의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아드리아나를 치료했던 응급실 직원은 아만다가 딸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자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엄마 아만다는 체포됐고 세 차례 신문을 받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인지 그녀는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아만다는 AJ가 상상력이 풍부하며 이야기를 잘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나는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것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나고 고작 7살 아이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을 더듬으며 검사의 손을 잡고 증인석에 올라앉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것에 대해 검사는 풀장 사진을 AJ에게 보여주었고 아이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 뒤 그것은 증거로 제출됩니다. 아만다의 직장 동료들은 아드리아나가 아만다의 차를 파손시키자 아드리아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만다는 사건 당일에 자신의 기억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집 안에서 아이들을 확인한 바로는 아드리아나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고 잠시 뒤 뒷문으로 내다보니 그녀가 수영장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사망하고 아만다는 마치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만다는 유죄를 받았고 이 판결은 아만다의 변호사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AJ의 진술은 불일치로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유죄로 판결난 이 판결은 자신이 겪은 판결 중 가장 큰 오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J의 이야기는 처음 진술할 때 계속 달라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 범죄를 목격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작 7살 아이의 말만 듣고 그녀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AJ는 처음에 법정에 있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엄마를 발견하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아만다는 유죄 협상 제안을 받아들여 형을 줄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J 말만 들으면 너무나 끔찍한 것을 목격한 아이의 이야기 같습니다만 처음에 아이의 이야기가 계속 달라졌다는 말을 보니 긴가민가 합니다. 이걸 보니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며 엄마한테 인사를 일부러 시켰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실제로는 그곳에 엄마는 없었지만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AJ 역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억에 혼란이와 전혀 없었던 일이 사실처럼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아드리아나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에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경찰들이 집에서 그녀가 아이들을 방치한 것처럼 보인다는 조사를 보니 그녀가 살인범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7살 아이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줬던 어느 것이 진실인가 싶은 아만다 루이스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